잉글랜드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 건물에 들어가면 로비에 큰 성경이 펼쳐져 있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적힌 구절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영국에 있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드디어 2014년 10월 박사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바이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바는 유럽 대학원에서 졸업을 위한 마지막 최종 심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디펜스라고 불리는데, 디펜스는 연구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지만, 바이바는 연구의 마지막에 단한번 있습니다. 몇 분의 외부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신의 연구를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영국 성서공회의 건물 1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아일랜드로 떠나기 전 로비에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보기 전 지도 교수님께서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바이바라는 시험이 다가왔던 저에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붙들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적으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도 교수님께서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마음. 만약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지도 교수님이셨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참여하셨던 다른 외부 교수님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여호와 되심을 볼수 있었습니다.